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읽다 보면은 도스토옙스키는 주 전공은 이제 히스테릭한 여성입니다. 그쪽 방면으로는 이제 세계 문학사에서 이제 도스토옙스키 말한 작가가 없는데 정상적인 여성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톨스토이는 그 방면에 이제 대가입니다. 뭐 젊은 시절부터 뭐저 자기 10대 때 성 경험까지 적나라하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요. 인류학적 자료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14살에 처음 성관계를 갖고 뭐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빠짐없이 다 기록해놨어요. 그때 자기가 느꼈던 것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결혼 소피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이 마을의 젊은 아낙 농민 아낙하고 이제 열애긴 한데 이제 육체적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매번 톨스토이가 자기 자신의 이렇게 자기 뭐라 그러나 자기 비판 하면서도 그런 어떤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결혼의 한 동기 중에 하나도 이렇게 그거였습니다. 빨리 이 생활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된다. 이 농민 아낙은 이제 유부녀였거든요. 남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버젓이 이제 지주이기 때문에 왜냐면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이렇게 보상을 조금 추구하면서 이제 계속 관계를 가졌습니다.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톨스토이 전기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아낙이 이제 악시냐인데 이 여성들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나이가 조금 들면 금방 이제 이렇게 좀 살이 찝니다. 네, 젊은 소피아가 이 젊은 세대에게 이제 각 결혼했을 때도 남편 일기를 보니까 그 악시냐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근데 자기 집에 와서 일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그저 비계 덩어리야. 근데 톨스토이가 또 이거는 내가 처음 경험하는 어떤 사랑이다. 뭐 이런 것도 써놓고 해가지고 경악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젊은 아내 소피아를. 이 부부간에 참 애증의 관계인데 이 톨스토이하고 소피아의 관계가 시작부터 약간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뭐 1년 동안 아주 지옥이었다라고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코 이혼 같은 건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톨스토이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봤고 가령 이제 굉장히 그 자기한테 큰 불행이고 고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이 정도면 조강지처인데 톨스토이는 너무 좀 기대치가 많았어요. 기대치가 많아가지고 대단히 똑똑하면서 자기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됩니다. 지적인 대화가 될 만큼 대단히 똑똑하면서 그다음에 자기한테 순종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는 현모양처이고. 뭐, 이거는 뭐, 판타지죠. 네, 그런 기대하고 조금 맞지 않으니까, 이제, 부부간의 불안은 잦았습니다.